안녕하세요. 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 쪽에서 팰런티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보니까 아크 K하고 그다음에 아크 W라고 있나 봐요. 이렇게 두 가지가. 근데 여기서 한 527만 주 정도 샀고 그다음에 아크 W 여기서는 156만 주 정도 샀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600한몇 주에 한 80, 690만 주 정도 엄청나게 이제 샀는데 요게 어제 또 많이 올랐어요. 그쵸? 15%나 폭등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폭락을 했는데 거의 한 이게 가격대가 요걸 보면 되겠죠? 네, 요걸 보면은 여기에 38불 대에서 이게 25불까지, 24불까지 갔다가, 그쵸? 또 어떻게 됐어요? 이게 다시 지금 29불로 올라왔습니다. 그냥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커요. 그쵸? 그리고 어제는 폭등하고 장 마감 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또 2.45% 더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수익을 잘낼수 있는 하루가 됐을 것 같아요. 그쵸? 그제 어제 해갖고 지금 이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다들 아시죠? 지금 락업이 다 풀렸다는 거. 자, 락업이 다 풀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지금 이 팔란티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시장에 뭐 매도할 수도 있고 또 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보면은 이 알렉스가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자 쇼텀 게인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거 사라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공식적으로. 다만 이제 롱텀으로 이제 생각하고 투자할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사도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는 숏텀 필요 없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알렉스도 자기 회사가 단기간에 굉장히 뭐큰 수익을 뭐 이제 안겨다 주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주가가 여기서 뭐 갑자기 뭐 예전에 게임스탑처럼 막팍 폭등은 못하고 여기서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알렉스 얘기는 이거보다 이렇게 간다는 거에 좀뭐 베팅하는 거예요. 뭐 어떤 기업이든 CEO가 나와서 항상 좋은 그림을 뭐 이야기를 해야겠죠, 그렇죠? 아, 우리 회사 지금 잘안 되니까 힘들어요.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, CEO가. 그래서 어떤 CEO든 나오면은 항상 좋은 전망을 줍니다. 그래서 팰렌티어를 그 최근에 보면은 칼프 알렉스 칼프 이 친구도 좀 매도를 좀 했어요. 폰데 SEC 폰4 여기에 보면은 2월 2일 날좀 매도를 했습니다. 갖고 있던 거. 그래서 그 인사이더가 이제 771만 주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 128만 주를 매도를 했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돼요. 얼마에 팔았는지. 그래서 제일 많이 팔았던 시기가 요 가격대겠죠, 요거. 그리고 뭐 조금씩 더 요때 올랐을 때더 팔고. 그렇죠?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1.5불 정도 되는 50 31.6 정도 이 정도에 128만 주를 팔았다. 요게 이제 파일링이 된게 있고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아크에서 거의 680만 주를 왕창 또 샀으니까 어느 정도 버팀목을 했겠죠. 그런데 이제 그 플로트 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
굉장히 많아요, 아직도. 그래서 그게 얼마큼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. 다만, 이번 주 거래량이 보통 그 평균 거래량 대비 한 4배 많았어요. 3.5배에서 4배. 그래서 이 팔란티어를 진짜 장기적으로 이건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관심 뭐 가져도 될것 같아요.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을 버시고 싶은 분들도 뭐 지금 변동성이 워낙 이제 높으니까 이런 게또그 매매 플레이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뭐다 아시는 내용은 제가 얘기는 안 하고 뭐 정부 매출이 뭐61% 된다 뭐 이런 건다 아시는 거고 다만 이제 정부 매출이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게 하나의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데 이 아크의 캐시 우드인가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우린 그것보다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인 투자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을 좋아한다.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다 좋은 얘기예요.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정부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기업은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. 이 버젯. 그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예산을 이렇게 딱 편성해 놓고도 그걸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. 왜냐면 뭐 뭔가 또 갑자기 급하게 그 예산을 이렇게 짜놨는데 갑자기 무슨 큰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뭔가 뭐 이렇게 팬데믹이 이렇게 터져요. 그러면은 그쪽으로 모든 그 리소스를 이렇게 변경해 줘야 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 한 이만큼 쓸 거였으면은 이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한 40은 옮겨야겠다. 그러면 여기 버젯에 들어있던 이 프로젝트들이 다 캔슬되든지 아니면 연기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런 게 리스크예요. 이 정부 기관 프로젝트에 너무 매출이 치중돼 있으면은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.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, 이쪽에. 그래야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거든요. 근데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많지가 않습니다. 이런 게 있고. 근데 현재는 지금 이게 38불에서 25불 가고 좀이 상황에서 그뭐 게임스탑이나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올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여기에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빠져줘야 나중에 이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면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빠져줘야 완만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도 지금 황소하고 곰이 있어요. 그 물하고 베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는 뭐 이게 뭐 80불 간다, 뭐 100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니다 이거는 5불에서 뭐한 15불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.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거예요, 팔란티어. 어제 이게 이제 많이 올랐길래 제가 요걸 좀 갖고 왔습니다. 최근에 많이 폭락했고 또 어젠 폭등하고 그쵸? 이런 거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. 그래서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찬스고 또 이런 게또 불안하시면은 잘 판단하세요. 왜냐면은 또 갑자기 여기서 막또확 떨어지면 또 그거를 버티는 멘탈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또 여기서 또더 폭등할 수도 있겠죠, 그렇죠? 그 이항 시츄에이션을 생각하시면 돼요, 이항, 그렇죠? 이항도 하루에 막60몇 프로 폭락했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 또그 다음 날한어뭐 40%인가 폭등하고 또 어제는 또 내리고
그래서 이 양은 지금 이것도 이슈죠, 그쵸? 그 다음에 이거 홍콩 디즈니랜드가 어제 금요일 날 재오픈했어요. 이게 세 번째 리오픈이에요. 세 번째 리오픈. 그러니까 열었다가 닫히고 열었다가 닫히고 근데 이번에 세 번째로 리오프닝을 한 겁니다, 디즈니랜드가.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씩 뭔가 그 리오프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쵸?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쪽은 아직 오픈 못 하고 있고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인가요? 네, 거기는 부분적으로 좀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캐파를 줄여서 캐파를 줄여갖고 근데 이거하고 포함해서 지금 미국에 보면은 디즈니랜드하고 비슷하게 이게 놀이기구 타는 이제 또 회사가 있거든요. 이게 Six Flags라고 Six Flags도 이제 곧 오픈한대요. 이것도 오픈하고 이것도 오픈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프닝을 점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시장에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오픈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절을 조금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. 근데 아직은 백신을 다 맞은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시작하겠죠.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. 지금 한국은 없겠지만은 지금 미국에는 지금 뭐 코크 커피, 뭐 카라멜, 그렇죠? 여러 맛이 있어요. 카라멜, 바닐라, 다크 블렌드, 브랜체로 슈가 없는 거죠, 이걸.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먼저 시범 삼아 좀 테스트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게 이제 롤아웃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맛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.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, 이거는.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지금 이것도 내놓고 있지만은 뭐 에너지 쪽 드링크도 지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스포츠 드링크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요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스포츠도 다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돌아오는 건가?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또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내일 이제 팀 케이크 라이브 방송 할 텐데요. 팀 케이크에서 내일은 이런 얘기 좀 할게요. 자, 아마존하고 그 AMC 루머 있죠? 요 루머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인플레이션. 인플레이션 요거 재밌을 거예요. 인플레이션 얘기 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말씀해 드릴까? 스펙 얘기도 좀할 거예요, 스펙. 그래서 스펙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얘기도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요거 플러스 이제 알파로 몇 가지 더할 거예요.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테디아를 뭐좀더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있어요. 그쵸? 하여튼 뭐그 팀케이크 멤버분들은 내일 좀 만나 뵙기로 하는 걸로 하고요. 온라인 그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